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아우, 오늘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코스라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구성 장난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귀걸이랑 목걸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옆에 시계 보이세요? 이 시계까지 드리는데, 이 시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계줄까지도 두 가지 종류를 더 드리니까, 요거, 챙겨가셔서 아주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올해 아주 패셔니스타로 아름답게 한번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이 코스라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은 예쁘고요. 가격이 착합니다. 아, 이분님 안녕하세요. 영주 캐리 다 어디 갔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필요할 때꼭안 계시고 꼭 이렇게 아마 근데 또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밥 먹으러 가셨나? 모르겠어요. 어디 가셨지? 이분님 말뿐이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요. 유현님이 좀 소환 좀 해주세요, 소환. 유현님? 제말 들리세요? 동전 나가시는 거 아니야? 자, 오늘 보시면은, 코스라 정말 예쁘죠? 와, 전 출들만 할수 있습니다. 아, 막내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소환 기능이 없으시다고. 아, 국민 거포 부모님 들어오셨네요. 소환하신 거 아니에요? 나갔어. 아, 레벨이 낮아서, 거포님 소환했는데 다시 나가셨어요,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웅님이 들어오셨네. 아, 웅님이 들어오셨어. 주문을 좀 잘못 외우신 것 같은데. 웅님 안녕하세요. 웅님 소환. 아, 너무 웃겨. 아니, 오늘 코스라 진짜 좋은 이유가요. 일단은요,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에요, 웅님. 아마 오늘 안 나가실걸요? 베스트 3위 팬입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저 지금 궁금한 게, 1위랑 2위가 말랑카오님이랑 가가메릴님인데, 한 번도 정말 제 방송에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1, 2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남자친구를 이겼다고. 빙구씨가 잘안 들어오고, 소통도 잘안 하고, 요즘 좀 귀찮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라는 말도 안 해요, 제가. 아, 정말. 그런 거에 자부심 갖지 말라고. 아, 왜요?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권태기상. 아,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 오래 만나면 변하더라고. 남성분들, 변하지 마세요. 한결같으셔야 돼요. 그럴 때, 또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또 이호연님께서 여자친구가 있으신 걸로 알거든요? 여자친구분한테 이런 코스라 하나 선물하시면 어때요? 진짜 오늘 너무 저렴하거든요? 보이시면은 귀걸이 하나에 목걸이에다가 드리는데, 이걸로 그냥 68,000원이에요가 아니고, 심지어 이 옆에 시계까지 드립니다. 가죽시계예요, 심지어. 귀걸이 은인가요? 아, 네, 저희가 실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엔진님 혹시, 은인가요? 어우, 연기파 배우님도 들어오셨어요. 네, 확인해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계 위주로 공부를 해가지고, 아, 알러지가 있어서, 아마 저희 알러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큐빅조차도 다 서브로 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은 맞습니다. 저희 실버고요. 이 스와로브스키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짝반짝한 것까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가져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상자만 살짝살짝 흔들었을 때도 지금 보이세요? 반짝반짝한 거? 이게 지금 고급져서 스와로브스키라서 가능한 이 광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귀걸이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시계 보이시죠? 이 시계 베젤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기파 배우님 안녕하세요. 우와, 하늘에선 비가 내려와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자, 리액션 좋다고. 엄청나십니다. 아, 역시 영주 캐리. 아, 이번 시간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요. 아, 진짜. 아, 앉아서 하는 방송은 소리가 안 들리면 조금 심심하실 텐데. 아, 글로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그 좋습니다. 아주 좋은 자세예요. 역시 영주 캐리. 자, 오늘. 자, 영주 캐리 분들이 아쉬운 게 거의 솔로예요, 지금. 지금 여기 다섯 분 계시는데, 이 다섯 분 중에 이호연이 빼고 다 솔로이십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요 코스라로 오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거 시계줄 교체 가능한가요? 아, 당연하죠. 정말로 시계줄 교체가 가능한데요. 제가 지금 바로 개고기 이거 막 네.